부부가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 부딪히는 점도 많은데요. 이럴 땐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상책일까요? 승호 씨가 자리를 피합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쏟아주면서 좀 쉬라고 하려고. 가정하시겠습니까? 가정하진 않아요. 너무 무뚝뚝해서 이제 이런 거라도 해야 되죠. 맛있게 드세요. 오전부터 피곤해 보였던 아내를 위한 커피였군요. 세심한 성격이 이럴 땐 좋네요. 한 잔 먹고. 짠짠짠. 실시간 됐는데 내일 할게. 쉬다. 알았어. 센스 있는 남편 덕분에 서운함이 싹 풀린 연희 씨. 쌓였던 피로까지 풀어보는데요. 같이 계속 하루 종일 붙어있으니까 이제 뭐 다투는 것도 많이 다투지만은 그런 거에 반해 이제 더 저를 더 알아주고 더 하니까 서로 고생하는 거 모습을 서로 각자 보고 있으니까 더 이렇게 마음이 애틋해지고 더 생각해지게 되더라고요. 이래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 거겠죠? 근데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저희 부부가 힘들 때마다 보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보러 가요, 지금. 아파트 공사 현장을 찾은 부부. 오, 진짜 많이 지었는데. 곧 가겠다. 우리 12월 6주네. 그니까. 그래도 우리 성공했어. 많이 졌어, 진짜. 그거 없이 시작해가지고. 새 집으로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결혼해서 집도 없이 시작했었는데. 아파트 27평 먼저 사게 됐고 올해는 33평으로 또 이사를 갈 수 있게 돼가지고 그렇게 아파트 두 채? 가게 두 개. 가게 두 개? 이어질까지 되고. 처음으로 내 집 마련했을 때 기분 어떠셨나요, 두 분? 엄청 좋아했죠. 기쁘고 드디어 우리가 생기는구나. 무일푼이었던 부부의 자산은 3년 만에 6억 원이 됐습니다.